상인밴드 신호동밴드라고 합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날씨도 좋으니까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첫 곡은 가을을 맞아서 어타올리브스라는 가을의 노래 첫 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날씨도 좋고요. 토요일이니까요.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잠시 여기 앉았다가 쉬었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팝송곡 중에서 비틀즈 노래의 한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 노래 중에서 아이유라는 노래에 또 하모니카 연주도 함께 있고요. 저희는 3인조 밴드, 신호등 밴드라고 하고요. 서로가 각자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름을 또 재미나게 지어봤고요. 많이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 버스킹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알곡 중에서 같이 부를 수 있을 만한 곡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노래 아시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을 닿기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너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했어 김광석 씨 노래 중에서 곡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할게요.
볼 수가 없나요. 그녀의 운의 아들은 그녀가 나타나러 오는 건가 나 곁을 떠나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빡대미 라는 노래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요. 아, 오늘 토요일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또 쉬는 날이라서 다음 주에 또 쉬는 날이 또 한번 진짜 10월 달에 놓은 날이 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저희 자작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이 행복한 짝사랑이라는 노래예요. 다들 짝사랑을 한 번씩은 다들 해보셨죠. 네. 그 행복 네. 아, 짝사랑하면 마음도 아프고 좀 슬픈 마음도 있지만 아,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본 곡입니다. 네. 행복 저희 자작곡이고요. 어, 발매가 되어서 음원 사이트에 행복한 짝사랑 검색하시면 들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MP3로 받아서 많이 들어주시고 네, 좋아요도 잘 다섯 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걸어오고 있죠. 참 멋진 사람이요. 날씬한 모습에 가벼운 문제 좋은 팀 많이 나오니까요. 많이들 끝까지 자리 지켜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처음 올드팝 곡 중에서 호주 아주 유명한 그룹 에어서플라이의 노래예요. Lost in Love 끝곡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